서울구치소 앞에는 새벽부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구속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집회를 종일 이어갔습니다. 긴장도 계속됐습니다.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400m 정도 되는 길을 경찰이 2중, 3중으로 인간띠를 만들어 막아줬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새벽부터 지지자 10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. 윤상현 의원과 정광용 박사모 회장도 일찌감치 구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. 새벽 4시 45분, 박 전 대통령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하자 함성이 쏟아졌습니다. 여러분, 대통령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. 대통령! 곳곳에서 탄성과 눈물이 터져나오고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. 반대쪽에선 구속을 축하한다며 입소 축하가 적힌 꽃을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충돌은 없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간 뒤에도 지지자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. 오후 들어선 친박단체 회원 40여 명이 구치소 앞에서 빗속 집회를 이어갔습니다. 이들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.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은 모처럼 한산했습니다. 몇몇 지지자들이 응원 메시지가 적힌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박사모 등 친박 단체들은 내일 오후 대한문과 시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. SBS 이세영입니다.